새해를 맞아 대구 경북 자치단체마다 해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표 해맞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 광장에는 코로나19와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안전한 해맞이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호미곶 광장에 펜스가 들어섰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출입금지 푯말이 붙었고 광장 곳곳에는 안전을 유의해달라는 현수막도 달렸습니다. 개묘년 첫 해돋이를 보러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겁니다. 포항시는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31일 오후 4시부터 새해 오전 10시까지 호미곶 광장과 주변 해안도로를 통제합니다. 또 출입 차량도 2,500대, 인원도 최대 1만 명 선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해안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펜스와 타이거 로프를 통해서 안전 요원들과 함께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임시 주차장의 경우 2,500대, 광장 기준 1만 명 기준으로 그 이상 인원 밀집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일대 해상 누각일대와 연암지구 해상 스카이워크 등도 출입이 제한되고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와 이가리다 전망대는 일출 시간대를 피해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공무원과 경찰, 해경, 소방,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해 안전한 해맞이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이가리다 전망대, 특히 스페이스워크,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이곳 부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해맞이 일출을 감상하시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제야의 타종 행사를 시작으로 각 구군별 해맞이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안전요원 100여 명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영덕, 울진, 김천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17개 지자체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